세상. 제가 쌤이랑 찍어드릴게요. 사실 오늘 뭐 하시나요?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파티. 세상아, 우디, 세상, 이리 와봐. 저랑 오늘 커플이네요. 이름은 개환장 파티. 그냥 환장하고 노는. 맛있는 거 먹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강아지들도 가족이니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파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야. 아이고. 너 오늘도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네 코스튬도 너 너무 이상할 것 같아. 오늘 베스트 드레스 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난 너가 1위 후보라고 본다. 짠! 방탄이 손? 안녕. 어디서 온 누구야? 바니, 바니 안녕. 빼로. 광교에서 왔네. 빼로. 몽실몽실하네. 어디서 온 누구예요? 일산에서 온 만땅입니다. 만땅이. 네. 행운이에요. 행운 만땅이. 행운 만땅이. 우리가 푸린이가 따라해라 보니까 맞춘다. 바니야, 바니야. 앉아. 기다려. 옳지. 강아지도 심지어 그래서 저는 그런 노조나 이런 거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1년 되기 전에 그래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혼자 있는 연습을 시키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거의 지금은 분리불안이 아니라 부정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도 혼자 있는 걸 연습해본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분리불안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시기예요. 저는 1년 넘어가야지만 아직 분리불안이에요. 1년, 2년 이전은 아직은 그냥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하트가드 프론트라인. 아까 방탄이가 했던 것처럼 하트가드 프론트라인 아니면 하트가드 브라벡토 아니면 넥스가드 스펙트라. 그러니까 가장 편리한 건 넥스가드 스펙트라예요. 한 번에 다 끝나니까 가장 넓은 범위로 넥스가드 스펙트라. 넥스가드 스펙트라. 궁금하면 독설TV 구독하시고 한번 보세요. 애들 있는 것만 봐도 너무 뚱싸. 뚱싸 1등. 아, 그리고 아까 2등 저기 트리 키리한테 가요. 보자, 보자, 귀엽네. 근데 글씨가 이쁘지 않네. 자, 수야. 먹는 거 아니야, 미안해, 맞다. 보호자님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직접 사인해 주세요. 인식이 축하해. 네, 고맙습니다. 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름 뭐예요? 아유. 오. 2년인데? 2년? 네. 설치형 수의사님이 세나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차고 다니는 흑색 같은 이거 비슷하게 생긴. 비로 봤어. 트레이닝
식빵이나 이런 거에 비싸진 않지만 거의 얼마 동안 하셨죠? 저요? 거의 1년 정도 됐죠? 1년 됐죠? 네. 네. 거의 이 분의 어떤 철샘을 이 자리에 네, 이거 네. 네. 말고요 제가 생각을 하고 했더니 원장님이 그러면 의미 없다 그럼요 너가 타던 건 좋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나이를 다니면서 무수한 강아지를 치던 스위퍼우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 편지도 들어갔습니다 마땅히 마땅히 직접 채워보시지 고맙습니다 철쌤 뭐 하세요? 세상이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 철쌤 쓰실 말이 많으신가 봐요.